안녕하세요. 네이처맨TV 임부장입니다. 자, 오늘은 인천시 미추홀구 숭인동에 있는 신축 현장 나와 있고요. 여기 같은 경우는 무입주로도 가능한 현장입니다. 특히나 지금 정남행 현장이고요. 여기 같은 경우는 도원역, 재물포역, 그리고 인하대역 근처에 다 몰려있는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내부 영상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현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보시면은 신발장은 이쪽으로 이렇게 한 칸, 이쪽도 보시면은 이쪽으로는 세 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총 키 큰 장 네 칸 되어 있고요. 반대편 보시면은 선반이 하나, 둘, 세 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쪽은 이렇게 수납장으로 또 수납할 수 있는 공간, 어떻게 보면 또 신발로 놓을 수 있는 공간 구성이 되어 있고요. 이쪽에는 자주 신을 수 있는 신발 아니면은 앵클 부츠 같은 거 놓을 수 있게끔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3연동 슬라이딩 도어로 이제 짐을 갖고 들어왔을 때도 이제 걸림없이 그냥 들어올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. 딱 들어왔을 때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바로 거실로 연결되게끔 되어 있습니다. 자, 바로 들어왔을 때 이렇게 좌측에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. 자, 장점이 뭐냐면은 내 몸이 오염되거나 내 손이 지저분했을 때 바로 세면대에서 손을 씻거나 아니면은 세안 정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. 이렇게 샤워할 수 있는 샤워부스, 젠다이 시공, 수납장, 양변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. 자, 이제 각 방과 거실 사이즈 띄워드리니까 같이 보시면서 가구 배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소파 자리 3.5인용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. 그 뒤쪽으로 보시면 레이스 코팅 또 시공이 되어 있어서 자, 약간 좀 더 우아하게 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 있고 4인용 충분히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. 자, 이쪽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 공기순환기도 시공되어 있습니다. 자, 정남향에 막힘이 없어서 이렇게 채광도 잘 들어오고 뻥 뚫린 시야도 같이 누리실 수가 있고요. 이쪽 보시면은 TV 놓을 수 있는 아트월도 이렇게 넓은 공간으로 같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TV를 뭐 85인치 놓으셔도 목이 아프거나 눈이 아프거나 이러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쪽 한번 보실게요. 자, 비디오폰 컨트롤러 그리고 보일러, 온도 조절기, 각종 조명 스위치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고, 자, 거실과 주방이 대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. 자, 아일랜드 시탁 겸 조리대 이렇게 같이 사용할 수가 있고요. 자, 미음자 주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조금 더 주방을 더 넓게 사용할 수가 있고 그 위쪽에 시탁등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. 자, 이쪽 보시면은 전기밥솥 놓는 공간, 전자레인지 놓는 공간, 자, 이쪽 보시면은 이쪽에서도 조리를 같이 하실 수가 있고, 자, 싱크볼은 사각으로 되어 있어서 깊이감이 훨씬 더 깊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쪽 보시면은 이쪽에는 각종 콘센트가 또 이렇게 제공이 되어 있어요. 자, 이쪽 같은 경우는 하이라이트 상부로 또 시공이 되어 있고 밑에도 하부장도 보시면은 수납할 수 있는 공간 넉넉하고요. 상부장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 넉넉하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쪽 보시면은 냉장고 자리, 자, 양문형 냉장고 2대 아니면은 키친핏 3단 냉장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사이즈 나오고요. 이쪽 보시면은 여기는 이렇게 여기도 하부장 수납할 수 있게끔 좋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제 안방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안방 같은 경우도 사이즈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. 자,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. 사이즈 같은 경우는 지금 특히나 이쪽 같은 경우 최대 5m 이상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 정말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, 붙박이장을 놓으신다면은 12자 혹은 13자까지 놓으시고, 특히나 이쪽 같은 경우 파우더룸 나가지고 공간을 훨씬 더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위쪽 같은 경우 보시면은 여기도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그쪽으로 이 옆으로 이제 공기순환 시스템 같이 또 들어가져 있습니다. 자, 부부 욕실 같이 한번 보시면은 여기는 이런 식으로 미니 욕조 들어가 있어서 고객님들 반신욕 즐기시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쪽 같은 경우 세면대 이렇게 있고 젠다이 시공,
그 위에 세면대 아래에 보시면은 양변기 이렇게 다 구성이 갖춰져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 방과 세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. 자, 지금 해가 이제 오후 해니까 서쪽으로 지고 있는데요. 자,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해가 이쪽으로 지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해가 서쪽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고, 그러면은 거실 창은 지금 남향이라는 거 확실히 고객님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. 자, 지금 두 번째 방인데 사이즈가 나쁘지 않고 잘 들어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거실 옆에 보시면 베란다 이제 같이 보실 수가 있고요. 사이즈도 지금 확인할 수 있고, 여기는 약간 좀 서재 느낌으로 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쪽 보시면은 이쪽에 이렇게 수전 두 개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어서 이쪽에다가 워시타워 아니면은 세탁기 및 건조기 놓을 수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. 세 번째 방도 보시면은 사이즈가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. 여기는 아이방 컨셉으로 아예 딱 꾸며놨는데요. 이 정도 사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책상과 이제 침대 나도 잘 사이즈가 나온다는 거, 가구 배치가 된다는 거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무입주가 되는데 이렇게 남향에다가 그리고 공기순환 시스템 에어컨까지 옵션이 잘 갖춰져 있고, 안방은 특히나 5m 이상이 나오는 바로 이 집입니다. 자,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, 그리고 이 집이 정말 보고 싶다 하시면 우측 상담원으로 연락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에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레이장문TV 임부장이었습니다.